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많이 유찰돼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 자, 그 물건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매각하는지, 경매 물건이 중복으로 신청되었다가 그 두 번째 접수되었던 다른 사건 번호로 진행하면서 물건 하나가 줄어들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파악, 거기에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토지 이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이 해변을 따라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듯하지 않은 부정형의 토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마치 동물의 눈 모양, 눈처럼 여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서 여기는 매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건물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요 까만색 보이시죠?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건물은 바닷가 끝에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 매각에서 빠진 요 임야, 산 26-12- 임야. 자, 이 필지의 감정가는 2억 7,400, 6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이 빠졌다. 초기에는 40억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37억, 뭐, 얼마, 이렇게 진행한다. 자, 건물의 개황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건물은 바닷가 앞에 이렇게 길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 정도 파악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건축물. 이 건축물, 매각 대상물인 이 건축물을 샀을 때 어떤 위반 사항이 있고 그것이 인수되느냐 부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불법 건축물을 사게 되면 양성화 시키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현재 위반 건축물로서 여기 노랗게 찍혀 있죠. 원래 위반 건축물은 그런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위반 건축물을 확인해 보느냐? 앞에 보셨다시피 이 건물은 제시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제시외라는 건 건축물 대장에 제시돼 있는 그런 내용과 다른 전혀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불법으로 청축한 그런 물건들이죠.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되었다면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적발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시회는 있다. 자, 그 제시회까지 매각이 포함됐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쓰든 철거를 하든 양성화시키든. 자, 그래서 현 상태가 어떤지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기가 2대고 정화전은 247명이고 주차는 18대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낙찰받은 이후에 어떤 용도로 쓰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또 보시면 위반 건축물 적발되었고 그리고 해제됐던 이력이 있다는 거죠. 1층 증축에 대해서 이 보시면 위반 건축물 불법 증축되었었다. 예, 증축이 되었었고 그리고 다시 건축가에 의한 시정이 완료되었다. 예, 적발도 된 적도 있고 또 해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이력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승강기 두 대였는데 원래는 한 대였는데 두 대로 바뀌었었다는 거죠. 이 건축물이 최초에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이력,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될, 앞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사용가치를 충분히 누려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이 물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차장도 14대에서 18대로 변동이 되었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물을 이렇게 보는 건 제시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부분. 무엇이 제시회라는 거죠? 1층, 2층, 3층, 4층. 이런 평면도가 있으면 제시회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죠. 제시의 건물은 붉게 표시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철골조, 칼라 시트, 지붕, 단층, 1층, 일부 뭐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1층에 있는 어떤 베란다, 테라스의 확장 이렇게 창호를 설치해 놨죠. 이 부분은 사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마한 기계실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양막 같은 것이 있고 파고라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주차장 옆에 어떤 계단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제시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섯 가지 제시외는 건축물 대장에 없다.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양성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건 양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일단 다음에 추후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거제시청에 신고 또는 뭐 허가를 받을 때는 없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철거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그 위치의 토지 이용 계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전관리 지역이라는 것.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불필지입니다. 591-5번지와 591-7번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필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자, 이 두 필지의 용도 지역, 보존 관리 지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관리 지역이 또 있고요. 자, 이 두 지역의 행위 제한이 있을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도 되더라도 어느 정도 면적 이하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 행위 제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낙찰 받아서 나는 여기서 카페를 하고 싶다. 여기서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 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받지는 않겠죠. 뭐 사가지고 그냥 난 그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사서 그냥 교환 가치만 누리겠다. 팔겠다. 팔더라도 그 다음에 살 사람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모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행위 제한은 그 지자체의 조례. 자,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 지자체에서 결국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조례를 보고 이 용도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파악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상가니까 뭐 낙찰 받아서 장사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거제시의 조례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다 담기진 않았지만 거제시의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원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입찰을 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보시면 거제시 조례에 보면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러면 현재의 건축물 정보상, 상태상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놀이형 시설, 소매점, 놀이형 시설, 탁구장, 사무소, 소매점, 다가구 주택, 뭐 기타 공연장. 자, 위 시설은 어떤 용도 변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왜 이미 건축물 대장상 어떤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므로 유심히 살펴볼 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사용할 용도와 다르다면 용도 변경을 하게 되겠죠. 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아까 말씀드린 그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농지증. 자, 이 물건은 두 필지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하지도 않는,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절벽 옆에 이렇게 농지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도 못하고 농사 짓기가 어렵더라도 여기에 대한 두 필지의 농지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물건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대상물의 권리관계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이 좀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낙찰받는 것은 시작이고 사실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진짜 부동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은 낙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사용,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